헬레니즘 시대, 넓게 말하면 그 그레코로마노 시대의 특징이 도그마하고 회의주의하고 이렇게 대립을 한 이런 모양새죠. 이런 식의 한쪽에서는 어떤 그 독단적인 이렇게 상당히 형상학적인 그런 이제 흐름이 있고, 또 한 군데에서는 아예 그냥 이 회의주의적인 이런 흐름이 있는데, 어찌 보면 로마적 단순성이라고 그럴까? 그리스에 비해서 조금 단순한 문화죠, 로마는. 그 단순한 문화인데. 그래서 그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들은, 아주 복잡한 이론적인 그런 추구를 아예 그냥 접자라는 쪽으로 아예 가버리거나, 이렇게 회의주의 쪽으로 아예. 또는 상당히 좀 약간 그 학문이라기보다는 믿음에 가까운 그런 어떤 도그마라거나 이런 그 형태를 띠고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에피쿠로스주의 같은 정도면은 이쪽에도 가깝죠. 가깝지만은 원자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가설이니까, 형상적인.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이고, 이쪽 가장 도그마는 여러 가지 종교 사상들이죠. 특히 이제 기독교로 대변되는. 그러면 스토아파는 이제 이 정도에 있는 학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회의주의는 스토아파를 굉장히 공격을 하지,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형상학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니까, 스토아파를 이렇게. 물론, 에피쿠로스도 공격하지만. 근데 이제, 오히려 예를 들어서 중세 기독교에서는 스토아파는 상당히 좋게 얘기해요,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이쪽은 이제, 그냥 로마적인 그런, 뭐랄까, 로마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공격을 하죠, 이렇게.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떤 회의주의라든가, 인생철학이라든가, 에피쿠로스주의 같은 약간 좀 그, 반형이상학적인 스타일의 사상이라면, 오늘 보는 건 이제 스토아 철학이나 종교 사상들 같은 좀 약간 더 형이상학적인 도그마틱한 이제 그런 사상들이죠. 스토아 철학은 여러 면에서 이제 그 그레코로마노 시대의 철학들 중에서 가장 이제 비중도 크고 깊이 있는 이제 그런 철학이고, 그리스 말기 로마 공화정 을 거쳐서 로마 제정까지 계속 이어져간 그런 이제 중요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 가든, 그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에피쿠로스의 가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간 세상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철학을 했다면은, 그 스토아파는 그 주랑 이렇게 열주지 열주. 칼럼이 쫙 늘어서 있는 열주에서 이제 강의했고, 열주 주랑이니까 다 트여 있는 거지,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뭐 문도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시민들이 와서 막 듣고. 우리 말하는 거리의 철학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죠.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어찌 보면 그 퀴레네 학파, 그러니까 쾌락주의를 조금 차원 높게 승화시킨 거라고 한다면, 스토아 철학은 그 퀴니쿠스 학파, 그 견유학파의 사상을 차원 높게 승화시킨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스토아파의 시조는 제논이죠, 제논. 제논. 그 파르메니데스의 제자인 제논의 역설로 유명한 그 제논 말고 다른 제논이지. 제논이라면 그 흔한 이름이니까. 그래서 그 이 제논이 이제 굉장히 뭐랄까,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은 이제 학자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클리안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이, 거꾸로 써? 거꾸로 썼네. 가장 그 스토아파의 핵심적 이론가는 크리시퍼스죠. 크리시퍼스. 이 사람이 이제 스토아 철학을 대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3단계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그 그리스 말기에 이제 그리스 철학으로서의 스토아파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공화정으로서의 스토아파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제정시대 스토아파 있고, 이렇게 크게 이제 3단계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 스토아파는 철학을 세 개로 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로기카, 논리학, 또 하나는 피지카, 자연학, 또 하나는 에티카죠.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메타피지카가 없다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로기카, 에티카가 똑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피지카 앤드 메타피지카인데, 메타피지카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학이 제1철학이에요. 스토아파 자연학이. 자연학이.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 스토아파는 보통 내추럴리즘, 자연주의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이 이렇게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세계 자체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내추럴리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판세이즘, 범신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범신론이죠. 그 다음에 물질이 소마라고 하는 게 최종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유물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자연주의, 범신론, 유물론 이렇게 특징적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씩 봅시다. 한번 우선 페이지 514쪽에 논리학부터 봅시다. 스토아파의 논리학은 좁은 의미의 논리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좁은 의미의 논리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언어 철학, 인식론 이걸 다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논리학이라는 건 전반적인 가르치는 건데, 그 이 로마 시대의 인식론의 가장 기본적인 줄거리는 감각이죠. 인식을 감각에 두는 거라고 했죠. 감각이죠. 그러니까 그 이 그레코로망 시대, 이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을 그 사로잡았던 그 두 가지 갈래가, 하나는 아예 감각 위주의 인식론이 있고, 하나는 아예 감각을 초월하려는 거 있어요. 이렇게 초월하려는. 이게 이제 도그마틱한 종교 계통의 사람들이고, 이게 로마적인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대비가 되는데, 스토아파는 재미있는 것이, 그 사상을 전체로 본다면은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종교적 성격이 좀 이렇게 깃들어 있는, 분명하진 않지만 그런 유형의 사유인데, 인식론은 역시 여전히 감각주의예요. 단 우리가 에피크로스 얘기할 적에 어떤 얘기 했냐면은, 에피크로스도 감각에 기반하면서도 감각은 다 다르니까 어차피 인식은 성립 안 한다라는 그 회의주의로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겠죠, 그죠? 스토아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스토아파는 더 적극적이지. 감각의 기반을 두는데,
거기서부터 그냥 직접적으로 그 회의주의적인 결론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감각 중에는 우리가 믿기 어려운 감각도 있지만, 상당히 근거에 있는 감각도 있다. 그래서 우리 약간 단어가 헷갈리는데, 판타지아라는 말을 쓰는데, 판타지아. 지금의 판타지지, 판타지. 거기, 그 판타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 판타지, 판타지.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오늘 말하는 그 판타지가 아니고, 오히려 이거는 요새로 말하면은, 이미지라고 할까? 이미지? 또는 표상이라고 할까? 지각, 이런 걸 말하는 게, 지각물,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거지, 뭔가 이렇게 내가 봤든 뭐 들었든 간에. 판타지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판타지라고 한 말은 뭐냐면, 판타즘이지, 판타즈마. 아니, 자꾸 헷갈리네. 판타즈마.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판타지예요. 근거가 없는 판타지. 그치? 단어가 좀 헷갈리지, 그치? 예. 저 자꾸 변해가니까, 요게. 예. 또는 판타즈마라고 하기도 하고, 시뮬라크라라고 하는, 시뮬라크라. 우리가 그 컴퓨터는 모의실험하지, 모의실험. 그거 뭐라 그래요? 시뮬레이션. 그 시뮬레이션이 여기서 시뮬라크라. 시뮬라크라를 만드는 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지. 그게. 이렇게. 그리고 판타지아는 오히려 뭡니까? 요거는 오히려 이렇게 가짜라는 뜻이 아니라, 본 거야. 근거가 있는 걸 판타지아라고 그러지. 요 단어가 좀 고대 의미하고 지금 의미하고 좀 달라서 헷갈리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요 판타지아의 번역을 감각 인상 이렇게 했어요. 감각 인상. 내가 감각을 통해서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해서 가지게 된 인상, 감각 인상이죠. 근데 그 감각 인상이 그 중에는 판타지마도 있고 시뮬라크라도 있지만 근거가 있는 감각인상도 있다. 제대로 된 감각인상. 그건 뭐냐면 판타지마 카탈레티케 이렇게 부르죠. 그 515페이지 한가운데 판타지마 카탈레티케. 이거는 뭐냐면 어떤 틀린 감각 인상이 아니고 뭔가 내가 제대로 사물을 제대로 지각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지각한 거를는 반복이 되고 반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서 어떤 질서나 규칙을 발견하는 중요한 그 근거 중 하나가 반복이잖아요, 반복. 만약에 이상의 반복이 없다면. 모든 게 일회만 생겼다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아주 카오틱한 세상이 되겠지. 그치? 근데 반복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기준 삼아서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승인, 동의, 무턱대고 감각은 주관적이다. 그러므로 이중 성립하지 않는 이렇게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의하지 않냐. 어디 뭐 봤어. 많이 사람 동의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언어화. 그걸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추론할 수 있죠, 추론을 이렇게 추론. 어떤 사람이, 야, 에베레스트 산보다 백두산이 낫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야, 백두산보다 한라산이 낫더라. 또 더 낫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에베레스트산이 한라산보다 높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에는. 그치? 우리 안 가봐도 그렇잖아. 추론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 사람들은 감각에 근거를 두면서도 상당히 이렇게 그냥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회의주의로 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이런 인식론을 좀 정교하게 제시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에피쿠로스 학파의 공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언어 철학적으로
이 인식을 정초한 건데, 가장 중심은 의미라는 개념의 의미. 의미. 의미가 뭘까? 이거 의미란 말을 엄청 자주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도대체 의미란 게 정확히 뭘까? 그 516쪽에 소리와 말은 다르다. 단순한 물리적인 소리도 소리라 할 수 있지만 오로지 분절된 소리만이 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은 사운드하고 보이스는 다른 거예요. 바람 소리도 사운드지만 그게 보이스는 아니지. 보이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분절되어야 되죠. 그냥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 이렇게 매듭이 지어서 분절되어야 되는 거지. articulate. 영어의 articulate. 또, 말과 언어는 또 다른데. 보이스하고 랭귀지가 조금 다른데. 말은 의미를 결할 수도 있지만, 블레투리 같은 말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부러 만드는 말이거든요. 블리투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아무것도 또 없어요. 그렇지만은, 언어는 반드시 뭔가를 의미해야 돼.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언어라고 하지 않는다. 거기 그, 무언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할 때 그 원어가 세만티코스죠. 세만티코스. 언어학에서 의미론을 뭐라 그러죠? 의미론을? 세멘틱스라고 그러지. 음운론이 포놀로지고, 뭐, 통사로는 신텍스고 하듯이, 의미론이 세멘틱스지. 언어학에서 의미론은 뭡니까? 주로 어떤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말과 그 말이 뜻하는 거에 관계를 다루는 거지. 소리를 다루는 거는 포놀로지고, 말의 말을 이어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그 구조는 신텍스, 통사론이고, 의미론은 뭡니까? 이 말과 이 말 뜻하는 바와의 관계를 다루는 거지. 그게 여기서 나온 거야, 세멘틱스라는 말에서. 나아가 그냥 소리를 내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르다. 소리를 내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과정이지만, 말하는 것은 무언가를 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로 표현되는 것들, 렉타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시하는 것, 이렇게. 그게 바로 이 무엇이다. 그래서 그 스토아파는 처음으로 이 요새 식으로 말하면 시니피앙하고, 시니피에, 그 다음에 레퍼랑, 이게 불어인데, 이게. 이걸 구분을 하죠, 처음으로. 시니피앙은 영어로 signifier. signifier. 뭔가를 이렇게, 그 가리키는 사인이지, 사인. 사인. signifier. signify 하는 것, signifier. 시니피에는 영어로 signified. signified. 그 다음에 그 해퍼랑은 영어로 똑같이 그냥 referent, referent. 내가 컵이라고 말했어요. 컵. 내 입에 넣는 컵. 이거는 뭐냐면 시니피앙이야. 시니피앙. 이 말은 이걸 지시해야지, 지시. 지시하는 거죠. 이렇게. 이 지시하는 걸 영어로 refer지, R-E-F-E-R, refer. 이렇게 refer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뭡니까? 이거의 reference지. reference. 지시 대상. 요 기표의 지시 대상이죠, 이렇게. 그러면 신입애는 뭘까? 기의, 신입애는. 뜻, 의미야. 요게 신입이에요, 이렇게. 내가 말한 컵 또는 내가 컵 말하거나 컵을 쓰죠. 요게 signifiang, 기표, signifier고, 요게 뜻한, 뜻,
뜻하는 바가 두 갈래인데, 이렇게. 그것이 지시하는 거, 지시. 지시하는 거는 레퍼런트, 레퍼런트, 오브젝트, 그 대상이고. 요 대상이 아니라 요거의 뜻이 있지, 뜻, 의미, 의미가 있지, 의미. 요게 뭐냐면 기의, signified, signified, 이렇게, 이렇게. 요게 의미라는 거지, 의미. 의미. 그러니까 요런 의미라는 거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게 스토퍼예요. 스토퍼. 그래서 이제 의미라고 하는 걸 밝혀낸 게 스토퍼의 그 아주 뛰어난 그 업적이고, 그리고 의미는 사건하고 연결이 돼요. 사건, 이벤트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소 진리라는 것도 진리. 진리라는 게, 아, 진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 내 말, 요게 진리, 진리인 것도 아니고, 이 컵이 진리인 것도 아니고, 요 의미에 대해서 진리가 성립하는 거다. 그것도 이제 스토퍼가 명확히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 갑니다. 가 있고 왔다시와 가꼬니 이마스 이키마스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문장이죠. I go to school 다 다른 문장이죠. 그렇지만은 명제는 딱 하나지. 명제는 하나. 진리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 가는 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요 문장들 자체도 아니고, 이 문장이 뜻하는 그 명제를 가르치는 거지. 그런 걸 이제 이 스토퍼가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해 놨죠. 요게 이제 스토퍼 논리학의 큰 공헌이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뭐냐 하면 명제 논리학을 제시했다. 명제 논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3단 논법인데, 그 3단 논법은 S-P라는 구조죠. S, 항상 S is P. 그러니까 비동사의 논리학이에요. 항상 S is P 이렇게. 비동사의 논리학. 근데 그런 논리학으로서는 나는 먹는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했다라든가, 내일 해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건 표현할 수가 없지. 그쵸, 그죠? 근데 이 스토아파들은 S is P라는 구조가 아니라, 논리학을 명제와 명제의 관계로 만들어요. 명제와 명제의 관계, 논리학을. 그래서 논리학의 외연을 상당히 넓혔다는 거. 요게 이제 스토아파의 또 하나의 중요한 논리이고. 그리고 519쪽에 보면은 그 스토아파는 현대식으로 말하면 양상 논리학, 모달 로직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네. 이것도 스토아파에서 개발됐죠. 양상 논리학. 요거는 좀 약간 복잡하니까 읽으면서 봅시다. 519쪽에. 양상 논리학이란 가능한, 불가능한, 필연적인, 또 필연적이지 않은 같은 이런 양상들 연구하는 거죠. 그죠? 네. 가능한 것은 뭡니까? 진리로 말한다면 진리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네. 불가능한 것은 진리일 수 없는 거죠. 필연적인 것은 항상 진리인 거고, 필연적이지 않은 것은 반드시 진리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양상이라는 것은 시간도 관련돼요. 시간. 시간하고 양상은 항상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가능한 것은
그 어떤 시간, 그게 어떤 시간이든 간에 하여튼, 그 어떤 시간에 가능, 저기, 성립하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은 어떤 시간에서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필연적인 것은 항상, 즉, 모든 시간에 성립하는 것이고, 필연적이지 않은 것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닌 거죠. 좀 복잡하지, 이거. 이 양상의 문제는 논리하게 그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철학적 사유를 할 적에 거의 언제나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상이라는 건. 뭐, 시간 얘기할 때도 나오고, 뭐, 인간의 자유의지할 때도 나오고, 뭐, 역사 얘기할 때도 나오고, 아주 그, 어떤 얘기를 하든지 항상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문법상으로는 뭐하고 통하는 거라 그랬죠? 저번에 형이 얘기했죠. 문법상으로는 뭐하고 통한다고 했어요? 조동사. 그냥 동사만 있는 게 아니지. 항상 조동사가 있지. I can, I have to. I 뭐 always 또는 뭐 I never 뭐 이런 것들 뭐 never 이런 건 조사가 아니지만 I may 예.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그 이 양상론하고 그 밀접한 관련 있는 게 뭐냐면 조동사예요. 조동사. 나는 간다만 있는 게 아니죠. 나는 갈 수 있다, 가야 한다, 뭐 늘 반드시 가야 한다, 아. 갈 때도 있다, 뭐 등등등등. 아.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알아두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피지카로 가면은 그 에피크로 수학파도 스토아파도 에피크로 수학파도 기본적으로 유물론이에요. 소마라는 게 이제 물체지 물체. 물체도 되고 물질도 되고. 물질과 물체의 구분은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냥, 물체는 그냥 이렇게 좀 큰 게 그냥 물체고, 물질은 작은 게 그 물질이지, 그 사이에 무슨 뭐 개념상의 차이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물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 생물학 배울 적에 뭐 리보솜이라든가, 등장하는 리보솜, 무슨 뭐 소마틱, 이런 건 등장하는 거지. 네. 그 그 화장품에도 뭐 있는데 화장품에도 무슨 솜 이런 말 많이 들어가잖아. 그 물질이지 물질. 케미컬 서브스턴스, 매터. 저걸 이제 가장 그 기준으로 보니까. 근데 스토아파를 유물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뭐 좀 저한테 부정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스토아파는 저 물체가 아닌 것도 있다고 인정하거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닌 것도 얘기했다. 그래서 뭐, 전적인 유물론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소마라는 거를 근본 실체로 본다는 점에서는 일단 유물론이에요. 수학파도. 근데 그 유물론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는 물질과 생명과 정신이 다 구분되죠. 이렇게 다. 그죠? 확연히 구분되나, 그지? 이렇게. 아니면 이거를 뭐 물질로도 환원하려고 한다거나.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동양의 기 같은 거는 뭡니까? 기라는 말 안에 물질이라는 뉘앙스도 있고, 생명이라는 뉘앙스도 있고, 정신이라는 뉘앙스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그 가리키는 바가 작으면은 여러 개념을 설정해야지, 이렇게. 그렇겠지, 그지? 이렇게. 예. 근데 어떨 경우에는 하나의 개념이 이거를 다 응축하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그죠? 이런 경우는 구분이 명확하니까 더 명료하지, 전부 다. 명료한 대신에 요거 하나하나의 개념은 왠지 좀 따로 놀게 되죠. 이 기 같은 개념은 뭐 다 기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한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굉장히 모든 걸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는 그런 맛이 또 있죠. 춤추는 것도 기고 뭐 가야금 뜨는 것도 기고 뭐 글 쓰는 것도 기고 뭐 약 먹는 것도 기고 다 기잖아요, 우리는 보다.
지가 살다는 것도 기고 뭐. 그러니까 에피쿠로 수학파는 스토아파는 유물론이지만 아주 대비가 되는 유물론이에요. 에피쿠로 수학파는 근본 실체가 원자지, 원자, 그지? 근데 원자는 다른 걸 다 배제하는 거야. 전부 다 배제하고, 형태, 모양, 위치만 있는 거지. 그냥 다 웃겨, 다 웃겨. 그 다른 모든 건 뭡니까? 이게 결합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지. 결합하다 보니까 생물체 생기고, 결합하니까 인간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죠. 이거 아주 클리어하지, 이런 식의 유물론은. 아주 뭐랄까, 아주 정말 클리어하지, 클리어. 그냥 환원주의적이고. 근데 생명체까지는 뭐, 그래. 뭐, 원자가 모이다 보니까 생겼어. 그래. 근데 문화, 역사, 뭐, 의미, 이런 것까지 원자 다 설명하는 대목이 이러면은, 좀, 환원주의의 이제 한계가 나타나게 되죠. 스토아파는 오히려 반대야. 소마라는 그것이 생명이나 물질 같은 거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것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품고 있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서양적인 사이언티픽한 그런 유물론보다는 오히려 동양의 그 기학적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지 좀. 그런 거. 물론 뭐 따지고 들어가면 차이도 이제 적지 않게 있지만. 그래서 같은 유물론적 성격을 띠지만 그 성격이 매우 판이하다. 그 레프크로스증 원자론이 오늘날의 물리학적 환원주의라든가 무슨 뭐, 어? 저 도킨스의 이기적 인자 이런 데 오히려 가깝다면 스토아파는 오히려 우리 기차학 같은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더더구나 뭡니까? 그 물질에 신성이 들어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프로비덴치아, 선미.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 프로비덴치아. 섭리란 말 자체가 굉장히 약간 좀 종교적인 용어잖아. 형이상학적인 거죠. 섭리란 말 그 자체가. 프로비덴치아가 들어있다. 이런 점에서 같은 유물론이지만 에피쿠로스 학파 현저하게 다르다는 거. 두 번째로는 스토아학파는 완전한 결정론이라는 결정론. 완전한 결정론. 이 세계는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 완전히 결정되어 있다. 그거를 스토아파는 파툼이라고 그러죠. 파툼. 파툼. 지금의 뭡니까? 페이트. 페이트죠, 페이트. 지금 페이트.